네, 안녕하세요. PD의 초코멘터리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검찰 가족 어느 부장 검사의 고백편을 제작한 성기현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격한 방송을 마치시고 오늘 또 코멘터리 하러 오셨는데요. 저 어차피 법률가니까 검사들도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 고위직도 처벌받는다라는 선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건데, 우리 검찰 개인적 일탈일 뿐인데 왜 너는 조직 전체를 매도하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저도 뭐 솔직히 평범했으니까. 이제 임문정 검사가 이제 MBC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 방송 한 시간짜리 방송 나와서 그 본인의 단독 인터뷰를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따로 여쭤보진 않았는데, 이제 임문정 검사님이 다른 매체하고 얘기하시거나 페이스북에 쓰신 거를 보면은, 임문정 검사님이 이제 이게 권익위에 접수되고 나서 말하자면 공익 제보자가 된 거예요. 검사 신분이면서 동시에 공익 제보자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약간 관련된 내용을 밖에다 얘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한 거는 공익제보자의 신분으로 좀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말해야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느낌? 그 윤모 검사는 초임 때부터 좀 사연이 많아서 전설이 많았던 검사로 듣긴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건 2015년 상반기 그 공판부 시절부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거의 뭐 비명과 같았다고 해야 하나, 또 넘어간다고, 또 넘어간다고, 뭐 또 너무 눈 감아준다고, 이럴 수가 있냐는 약간 울분에 찬 귀족 검사들 옆에 치이는 흑수저 검사들의 그 분노? 이런 건 얘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었어요. 현재 사실 임자 검사가 이 PD수첩 카메라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윤혜령 검사 사건이죠. 윤 검사님이 부산지검에 이제 발령이 나와서 한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 번째 임지로 들어오는데, 그게 원래 부산지검으로 한 그 세 번째에 가면 그것도 나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엘리트 코스라 그래야 되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코스래요. 그러니까 부산이 좀 대도시니까. 네. 원래까 지청을 돌다가 조금 큰 도시의 지청으로 가면은 저기는 좀 엘리트 코스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2015년 말에 이제 고소장을 받아놓은 거를 분실을 한 거죠. 후배들한테 전화가 정말 많이 왔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문서 위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기각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써서 여러 차례 고소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혜령 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이 민원인의 새 고소장을 분실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 분실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 서류들, 왜 우리 드라마 영화 보면 그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일을 하니까 캐비넷 전체가 다 이게 서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분실을 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어제 인터뷰해 주신 분도 그러지만 다른 분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슨 일이서도 찾아내니까. 캐비넷을 다 뒤지고 다 뒤져서라도 찾고. 그래도 못 찾으면 그럼 다시 이제 고소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사과하고. 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이제 물어보였을 때는, 아니 고소장을 다시 재발급받거나 그거 그냥 절차대로 하면 그건 징계감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혼나고 말들인데, 이렇게 일을 크게 키운 게 더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 윤 검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근데 그 검찰 조직이 봐줬던 배경에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냐? 윤혜령 검사의 아버지 윤종규 씨는 김현장 상인 고문을 거쳐 KB금융.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국민은행 KB금융지주 회장이었고 김현장 고문이기도 그렇죠. 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증거도 없고, 사실은 뭐 카더라로는 아버지가 부산지검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회식을 한번 해주고 갔다. 윤종규 회장이 와서 뭐 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다. 소문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사람 그런 검사들이 말 그대로 귀족 검사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아이템을 할 때 윤 검사님도 물론 그 행위 자체도
이 검사님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그걸 한 게 뭐 어느 정도의 죄냐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의 생각으로 아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별 문제 안 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선생님. 여기서 순간 전 늘 정석대로 일을 해왔는데 약간 아 네 잘못을 하면 잘못한 만큼 혼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되지. 인정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징계로 가도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다 봐줬기 때문에 이후에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자치조사, 최초의 감찰이 제대로만 됐고 이 윤검사가 저지른 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고 제대로 형사처벌했었으면은 일이 이렇게까지 갈 일이 없는 건데. 그렇죠. 하다못해 정직 받았으면 이게 지금까지 이분이 이렇게 수차례 언론에서 방송에서 취재되고 5년, 6년 갈 일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서 개인적으로 윤검사님에 대해서 보다 이 뒤에 사후가 훨씬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 같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잘 나가던 또 다른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를 냈는지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인사 때 아닐 때 갑자기 그 형사 1부장 검사 잘 나가는 검사가 사표를 써버리게 되면 우린 사고 친 거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다 알지. 사표를 낸 사람은 진동균 부장검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 이제 윤여름 검사 사건 이야기가 지나서 그 검찰 성추행, 그러니까 검사가 상관인 검사가 이제 후배 검사들 성추행한 그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건 불거지니까 여기 신문에 나왔지만 법조 명문가의 잘 나가던 검사가 돌연사직해서 이제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근데 여기도 어쨌든 말 그대로 법조 명문가 이렇게 막 해준다는 건 어쨌든 소위 말하는 귀족 검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검사를 봐준 거잖아요. 이거 이 사건도 노골적으로. 그럼요. 이게 검사분들이 다 그렇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2,000명 넘는 분들 중에는 진짜로 정말 하루 종일 이 서류만 보고 사건만 보고 진짜 바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억울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 일탈을 왜 문제라고 얘기해라고 하는데 일탈이라는 건 어떻게 다 한두 번이지. 이렇게 숱하게 많은 성추행이 계속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되고 있으면 이거는 어쨌든 검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의 문화라든가 시스템을 봐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이번 편 되게 뭐랄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검찰 조직의 조직 문화 혹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되게 날서서 비판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다 주로 여성분들이었다는 거. 제가 신경 써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뭐 꼭 여성 검사님들만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이 검찰 조직 내에는 어쨌든 되게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 그동안 있어왔던 시기 동안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되게 남성적이라서 여검사들은 되게 뭐라고 할까? 메인스트림에 못 탔던 거예요. 여검사들은. 평소에 검사들이 항상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자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테스트 받을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부당한 지시. 내가 봤을 땐 이게 아닌데, 이거를 따라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서 이런 것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좋은 자리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런 어떤 그런 눈 감아주고 서로 끌어주고 이런 라인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떳떳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2016년 5월 서울 남부지검의 한 젊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는 김홍영 검사, 돌아가신 김홍영 검사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사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어쨌든 검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배경에는 상관 검사, 이제 자기 위에 선배 검사가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이제 죽음을 택한 거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문제를 아예 몰랐다고 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대현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평소에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네, 네. 남부지검 주간 동향 보고서입니다. 김 부장검사의 성격상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것도 웃겼어요. 검사들은 그 김대현 부장검사의 그 언행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부드러워졌다. 엄청나게 어쨌든 그 김대현 부장검사를 막 보호해 주려고 한 게 막 티가 나니까. 아 근데 제가 방송에 차마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 이분의 그 이분이 이제 판결문이 결국 나오고 했을 때 17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언폭행 당했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숱하게 많은 것 중에 진술이 되고 날짜와 이런 게 특정돼서 특정된 것만 17건. 재판에서 인정된 거. 근데 이를테면 캐릭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식당 가면 구내식당 가면은 이거 다 배식판에 떠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네. 우리 부는 자리에 와서 아줌마 여기 밥 달라고 이런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앞에 그런 저는 잘 그 문화는 모르겠는데 어디 이제 차 타고 식당이 좀 먼가 봐요. 식당 밥 시간에서 나왔는데 차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화가 막 났어요. 너네끼리 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들어오니까 막 얘네들이 어떡하지 하다가 식당 취소하고 구내식당에 갔는데 구내식당에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니네 밥을 먹냐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그래서 와갖고 완전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회식하자. 그러면서 또 다독다독 한다고 하면서 폭탄주 먹여서 다 토하게 하고 술 먹게 하고. 아 그러니까 약간 소민 그 혹시 그 넷플릭스 드라마 DP 보셨어요? DP.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지금 여기 재연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김홍현 검사 그 사망 전날 그 당했던 일들이 묘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너무나 그냥 그 DP에 묘사된 군대 같은 거예요. 김홍현 검사가 세상을 뜬 지 5년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 이 장면 되게 막 도망가잖아요. 와,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들고 뛰는 거예요? 우산. 와, 이게 참 기자분들도 약간 사심이 들어간 분노가 들어간 거죠. 분노가 들어간 거지. 검사는 때려도 됩니까? 김홍현 검사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진술 때 어떤 말씀 하신 거였죠? 상사라도 때린 겁니까? 후배가 때린 겁니까? 검사라도 때린 겁니까? 검사는 때려도 되는 겁니까? 너무 흔한 표현이어서 막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막 새롭지도 않을 지경인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그런 사건들이 쭉 지금 모여져 있었고 다시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제 그 부산에 있었던 윤여령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돌아왔는데 제식구 감싸기 더 큰 뒤에 나왔을 문제는 그렇게 감싸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검찰 본연의 검사 일을 할 수 있나? 전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PD숍도 1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던 이야기가 검찰 내부의 문제였잖아요. 저희가 12년 아니라 저희 파업 이후에 이제 2018, 19, 20년 지난 그때는 이제 뭘 굉장히 많이 했었죠. 10번 넘게 했어요. 검찰 방송만. 3년 동안? PD님도 하지 않았어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짓말? 그랬습니다. 검사님 불기소하셨던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검사죽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튼 제가 지금 공보안님 통해서 공식적인 답변 이외에는 저희들 하여튼 언론하고 접촉이 조금 지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저희는 뭐 기록 보고 기록에 의해서 뭐 처리한 거니까요. 그렇게 저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윤여령 검사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왜 이 사건을 덕판이냐 어떻게 덕판이냐라는 걸 물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다 곤란한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니 내부 지침이라는데 그래서 여쭤봤지만 이제 지침이라고 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셔서 제가 이거 공문을 진짜 열심히 질문이 6-1번까지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통은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보냈을 때 답안이 왔을 때는 뭐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런 유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근데 이번 공문은 현장 자리 딱 온 거죠? 이런 공문은 처음 왔어요. 질문을 저기 거의 10개 넘게 던졌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답변을 주셨는데 참, 저는 약간 좀 기분 좀 그랬는데 자, 검찰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의미 있는 대답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 지켜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위법 행위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고 옳은 말인데 좀 허하다. 전 약간 보면서 허하네. 저도 처음 보고. 해서 실은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되게 공손하게. 다리 답 받고? 네네, 네. 전화 드려서.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걸로 방송을 쓰고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약간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실까. 한편으로는, 이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 거죠. 혹시 뭐 저희 이 이제 코멘터리를 뭐 김홍경 검사 유가족들께서 혹은 이제 이 사건 관계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좀 최대한의 진심을 담아서 만든 거니까 조금 어떻게 사건 해결에 그 다음에 검찰이 조금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조직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슈를 만들면서 검찰도 많이 이 말하자면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수처도 생기고 저희가 여쭤본 이런 사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좀 과거 사건이죠. 한 5년 정도 된 그 안에도 많이 나아졌겠는데 저는 이제 뭐를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거를 개선을 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인정해야 그 다음이 나아지는 건데 지금 이 두 가지가 과연 다 됐느냐. 저는 그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걸 하는 의의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검찰 조직에 대한 문제는 뭐 더 다른 분이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